내일장 전망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분 전문가분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시초까지 좀 공략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의진 대표님. 네. 네. 자, 일단 종목은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제가 사실상 도이치모터스를 말씀드리면서 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조금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단타도 좋고 추세적으로도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에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모조리 전부 다 이제 급락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향이 좀 지속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결국에는 실적을 믿고 좀 장기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최대 피해 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죠. 코로나가 조금 개선이 된다면 네. 오히려 이제 수혜주를 좀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또 다시 경신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백신 효과가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화이자 2천만 명에 대한 어떤 백신 물량 추가적으로 좀 확보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상반기에는 1,200만 회에 대한 어떤 백신 지금 물량을 좀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물량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 중에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섹터를 보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피해주가 아닌가. 이제 그중에서도 여행주, 그다음 유통주, 뭐 이런 것들, 뭐 레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네. 드릴게요. 큰 그림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던 고점이 깨지지 지금 돌파가 안 됐죠. 돌파가 안 됐고 저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말에 2월 초에 만들어졌던 지지 라인이 현재로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없어요.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이 지금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다. 오히려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오히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오히려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지만 주가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점 이탈을 없으면, 그러니까 즉 9,800원에 대한 어떤 지지선 이탈이 없다면 전고점 12,000원까지는 목표치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잘 잡고 접근하시면 좀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뭐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HT 현대산업개발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184억. 지금 돼 있고 전년 대비 14% 상승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1.06% 상승하면서 28,550원 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우리 조선일 대표님. 네. 어떤 종목 좀 네. 저기 관심 종목 갖고 나온 게 전부 다 영어로 된 종목이래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BGF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두 달 전에도 추천드렸는데 참 종목이 수익 냈다가 떨어졌다가 참 힘들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BGF의 지주사죠. 네. 지금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수익이 좋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BGF 리테일을 바로 이제 CU죠. 네, CU. 매출이 네. 상당히 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편의점 그러면 리테일 그러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생각하시는데 BGF 리테일은 여러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올 초에 설날에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 텔레비전도 팔았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조립식 주택을 팔았습니다. 네. 양층으로 2층으로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편의점에서 요새 안 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자회사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왔는데 장남이 BGF 지주사를 맡고 있고 차남이 BGF 에코바이오를 맡고 있는데 에코바이오는 BGF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 물류 포장지 같은 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 다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네.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 5월 달 기점으로 7만 4천 원부터 시작해서 와 2,600원까지 작년에 무려 엄청나게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빠졌는데요. 네. 아마 3세 경영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 그동안 참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참 많이 가슴이 좀 아프셨을 겁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 차트가 모양이 상승 깃발형이죠. 급등했다가 21선 정도, 61선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급등하는 패턴인데 지금 이번에도 조정을 참 잘한 것 같고요. 급등, 상승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 패턴은 반복적으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같은 깃발형을 나타내고 있다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패턴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 패턴이죠.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네.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100% 이상 보고 한 15,000원 정도 볼 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그 앞서 그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종목 선정하신 것 중에 혹시 리뷰하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한번 각자 하나씩 하시면 네, 하나씩 할 시간 된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도이치모터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말씀드렸고 사고 싶은 재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자동차, 그다음에 경기 개선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 뭐 큰 그림으로 간단하게 뭐 차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스권이 돌파가 됐고요. 박스권이 돌파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를 한 번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저항권 도달을 하긴 했지만 네. 오히려 지금 오늘 실적도 어제죠. 어제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 그래서 일단 오히려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이었던 구간 이탈이 없으면은 일단 9,000원 그다음에 10,000원 선까지는 목표치를 좀 설정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지지 라인은 한 7,5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중기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이제 한세 실업을 추천하고 한세 실업. 이제 예. 네. 그날 이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참 조정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급등이 나올 때는 아시겠습니다만 창투사 투자를 했다는 이슈를 갖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릉이죠. 네. 네. 메쉬코리아에 투자했다는 이슈를 갖고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도 조정을 잘한 것 같고요. 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류 관련 주지만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도 조정이 참 잘 나왔는데요. 지금 빨간선으로 보이는 이동평균선이 51선입니다. 네. 50일 이동평균선이 한 21,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 정도까지만 주가를 눌러준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또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과 전망 감사드립니다.